3P나 DVD 플레이어 등의 픽업, 그리고 트레이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 뭐 이런 점들을 가감해서 고칠 수 있는 자가 수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가 수리라는 게 약간의 리스크를 좀 항상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초적인 부분을 좀더 먼저 짚고 그 다음을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비롯해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건조하지 않은 상태, 옷을 막 벗지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보시는 픽업 메커니즘은 DVS 코리아라는 한국 국산 기업인데 이 회사의 제품이 메르디안이라든가 아캄이라든가 몇몇 DVD, SCD 플레이어에 다수 많이 사용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좀 벗겨놨고요. 이런 아웃사이드 커버를 제거하고 나면 보시면 사실상 똑같죠. DLS-720A라는 모델이고 만들어진 기간들은 좀 다를 텐데 요 전체를 통째로 구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픽업만 교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요. 몇 가지 기본적인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째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교체가 되게 간단하죠. 요거는 DVD 롬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IDE 케이블과 파워 12V 케이블만 넣어주게 되면 빠르게 교체가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것에 앞서서 일단 이 전체의 메커니즘을 못 구했다라고 하면 픽업만 교체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로 세부적인 부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픽업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제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앞에 트레이가 잘 나오지 않거나 뭐 만져주면 나오고 CD가 들어있으면 나오고 안 들어있으면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트레이가 나오는 고무 벨트 부분 을 잡아주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는 메커니즘 저는 두 개를 구했기 때문에 메커니즘 자체가 통째로 있지만 이게 픽업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픽업을 제가 좀 먼저 교체를 해볼게요. DVS-720A라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픽업은 HOP 1200이라고 또 흔하게 사용되는 픽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픽업만 구입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메커니즘 전체를 구입해서 바꿀 수도 있고 참고로 메르디안 뭐 K1AV 쪽인가? 이쪽에서 지금 이 메르디안 요 모델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최소 50에서 한 7, 80 정도까지 부를 거고 운이 나쁘면은 부품이 없다던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사에까지 요청을 해서 받으면야 뭐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 좀잘안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맡겨가지고 뭐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비용 들여가지고 수리를 한다?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이 고무 부분 고치는 부분은 제일 쉽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트레이가 닫혔을 때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요 하얀 거. 지금 여기는 손이 닿으니까 이렇게 그냥 눌러주면은 살짝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레이가 나오지 않는 증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고무 벨트가 늘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요 고무 벨트를 청계천이나 뭐 알리 이런 데서 사이즈 맞는 것을 딱 가져가서 사면은 종로나 이런 곳에서 세움상가 쪽에서 완전히 똑같은 거의 같은 직경의 벨트를 구입할 수가 있고 알리 같은 데서는 뭐 이런 이만큼 뭉탱이식에서 뭐 15,000원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구입하셔서 번거롭지 않게 작업을 하시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레이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 고무 벨트가 늘어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무 벨트가 살짝 늘어난 경우라면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한 30초 넣고 빼면은 약간 고무의 탄성이 다시 살아나는데 임시 방편적이니까 가급적 새 벨트로 교체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업을 교체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쪽에 있는 픽업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지금 메르디안에 다 문제없고 픽업도 사실 뭐 괜찮은데 어쩌다 한번튄 적이 있는데 저는 컨텐츠 만들 겸 겸사겸사 이 부분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은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로 이 픽업에 잡고 있는 한쪽 축을 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또 홈이 있어요.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원래 위치에 맞게끔 작업 공간을 좀 비워 두시고 각종 볼트나 그런 부품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작업은 여기 있는 픽업이 일로 갈 거고 이쪽에 있는 픽업이 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픽업 부분에 들어가는 케이블 요 부분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큰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쪽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꺼내졌으면 어느 쪽을 빼서 이제 풀 수도 있지만 저는 이쪽으로 해서 풀게요. 요게 이제 계속 리딩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리스 플라스틱용 그런 그리스를 도포해 주시면 약간 소음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기종들 같은 경우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쪽 고정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빼줄 겁니다. 이대로 빼줬고요. 이쪽도 똑같죠? 반대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데 모델명이 같아도 이게 출시 시기나 뭐 생산 시기, 뭐 버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세하게 부품들이 살짝 다른,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나사의 색깔이 좀 다른 점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 아주 예민하게 세팅되어 있는 기종들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중국산 픽업 같은 경우는 또 완전한 동작을 보증하지 않는 동작이 되긴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조정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조정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수 있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해놨으면 이쪽 끝으로 약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걸 작업을 하시는데 단순히 고치는 데만 포인트로 두실 게 아니라 아, CCD를 읽어가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나가겠구나. 바깥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동을 하겠구나. 여기에 윤활이 좀 되면은 리딩할 때 이동하면서 소음이 관련한 소음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류의 이해를 함께 가지면서 해주시면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고정되어 있던 걸 뒤쪽으로 좀 빼내면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자, 이쪽에 픽업을 꺼내서 이쪽으로 보내고요. 문제는 없는 픽업인데 한번 단순히 CD가 안 좋아서 튀었을 수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겸사겸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의 것을 이쪽으로 빼내고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걸리는 지점이거든요. 참고로 만약에 이게 새 픽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납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흡입기로 딱 제거를 해서 이 양쪽이 쇼트가 나 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만 문제없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픽업의 불량이 아니라 이게 정전기구와 관련한 그런 것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일단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있었던 이 트랙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요 장치고 여기에 요 나사산에 기어가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픽업만 고장이 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어 같은 경우도 한 20년, 30년, 40년 정도가 되면 마모가 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마모가 되었다면 픽업은 문제가 없는데 이 기어가 닳아서 제대로 이동을 못 시켜주면은 정상적인 리딩이 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요 기어부까지 함께 교체가 되어야 되겠죠. 나사를 조일 때의 토크 같은 감도 어느 정도 조금 대응을 해주실 수가 있으면 좋고요. 작업을 한 반대로 그대로 돌려놓는 작업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예민한 작업할 땐 핀셋 같은 거뭐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지금 한쪽 작업을 했고요. 픽업 이식 교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대. 또한 번의 작업을 합니다. 지금 작업 공간 쪽에 지금 카메라를 좀 놓아서 작업하기에는 좀 저는 불편한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찍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촬영 세팅도 완벽하진 않아서 좀 제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로 요 픽업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고치기가 상당히 정품 픽업이 수급이 어려운 고가의 픽업들도 있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중고 모델 하나 구하셔서 같은 픽업을 쓰는 모델을 서브 CDP나 서브 DVDP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하시다가 문제가 났을 때 해당 잘 쓰던 서브용의 것을 메인으로 이식시켜서 쓰는 방법도 제법 괜찮은 방법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 CDP 픽업의 수명이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길어요. 뭐 아주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24시간 켜놓는다거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라면 제가 내구성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뭐 하루에 3시간, 뭐 2시간, 1시간 이렇게 음악 정도 듣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질려서 기종을 먼저 바꾸게 되지 이 기기가 먼저 고장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2, 30년, 40년까지 된 이제 올드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 기한이 어느 정도 되어 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픽업 교체해주고 기어부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고 가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플라스틱 루브라고 해요. 이제 그리스라고 할수 있는데 이 슈퍼루브라고 하는 요 제품 같은 경우 뭐 7천 원 정도면 구입하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겸사겸사 CDP나 이렇게 이동하는 기어부가 달린 것들을 한번 열어보게 되었을 때는 이런 데에다가 다시 그리스를 좀 묻혀주는.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면서 약간 또 닦여서 나간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기에 관련한 소음들도 없애게 해주고 기어의 마모도도 줄여줄 수 있는 훨씬 부드럽게 윤활돼서 동작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니까요. 필요 이상 많이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상당히 소액만 발라도 어차피 이동하면서 적당히 움직여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가감해서 반영해서 적당히 저는 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등이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하다못해 요런 사소한 작업들이 제품을 훨씬 더 오래 쓸수 있게 해주는 거고 상당히 유용하게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뒤집어서 보면은 요쪽에도 닿아서 지나가는 부분이고 여기도 기어 보이시죠? 기어. 여기도 조금씩 도포를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저는 요 바로 직전에 이걸 발라놨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직접 보여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7천 원 가지고 저는 아마 요거 평생 쓸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을 만한 요소가 될것 같고요. 고무 벨트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고무 벨트가 이쪽에 있는 거는 약간 쓰던 거고, 요게 제가 예전에 구입을 해놓은 새 고무 벨트이기 때문에 요걸로. 자, 고무 벨트 옮기는 작업 조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무 벨트를 큰 기어 쪽에 하나 물리시고, 요쪽을 살짝 당겨서 이렇게 물려주시면, 이렇게 움직이면 자동으로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굽혔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싹 하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쪽도 요것도 트레이 고무줄인데 요것도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걸어줍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지금 루브 작업이 이게 픽업이라는 게딱 CD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 있던 픽업이 탁 하고 올라오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잘안 보이실 텐데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도 윤활이 좀 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픽업이 올라오고 내려가고를 할 수가 있는 생각보다 이 부분의 과정이 좀 중요한데 이쪽이 좀안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고려가 좀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스를 좀 발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종마다 당연히 이 픽업이나 메커니즘의 기종마다 좀 다를 텐데, CD가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잘 동작하고 되는데 CD 인식이 안 된다거나 트레이가 아예 안 나와버리는, 미는 윙 하는데 안 나오는 그런 느낌보다는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느낌인 경우는 고무줄이나 기어인데, 그냥 아예 뭔가 반응 자체를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이게 디스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딱 눌리게 돼서 CD가 노디스크 이런 부분 보여주잖아요. 디스플레이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의 접점이 노후가 되면, 눌렸는데도 동작을 안 하게 되면은 CD가 인식이 들어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드라이브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리지도 않고 혹은 닫히지도 않는 뭐 이런 류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딸깍하는 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접점부활제, BW100 같은 제품으로 이런 데도 한 번씩 기회가 되면 그 접점을 찾아내서 살짝 뿌려주기만 하는 방법으로도 아예 공작이 나서 못쓸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기종들을 문제없이 쓸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저는 이제 보시면은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커버가 있는 거는 이제 또 옮겨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요 트레이에 요 여기에 밀어주는 요 부분에 여기는 이런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고 여기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없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요 기종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옮겨놨었어야 되는데 커버를 안 해놨네요. 네. 커버도 잊지 말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할 때는 지금 저도 문자가 왔는데, 뭐 이렇게 익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약간 깜빡깜빡 할수 있거든요. 여기에 어느 부분에 워셔가 있었지, 와셔가 있었지, 어느 부분에 볼트가 있었지, 이런 부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그러기 때문에 통화가 와도 전화를 가급적 받지 않는 게 좋겠죠. 때문에 전화기는 가급적 무음으로 해두시거나 뭐 받지 않으시거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진짜 별것도 아닌 이런 작업, 고무줄 하나 갈아주는 거 즉석에서 또 빨리도 바로나 갈아주면 차라리 돈 비싼 거라도 급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작업을 해주셔서 많이 받으시는 것도 이해가 될 거고 그럴 텐데, 별것도 아닌 작업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또좀 무리스러운 수리점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수리점도 그래도 그렇게 비싸게 받아봐야 돈 1, 20만, 30만 원인데, 정식 AS 센터, 자기의 물건을 신품으로 구입해준 사람한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수리는 안 해주고 그냥 교체죠. 그냥 통째로 그냥 갈아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오래되면 제대로 안 해주는 그런 신품 수입 AS에 대해서, 정식 수입사의 AS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1억짜리 스피커를 구매하셨는데 관련한 문제가 있는 제품인데 환불도 안 해주고 교환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약간 귀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마치 병원놀이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빼는 모습 잘안 보이셨을 수 있는데, 여기 두 군데 같은데 아래로 일자 드라이버 얇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 밀어주면 딸깍하고 걸릴 수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빼낸 것을 반대로 이제 반대쪽에다가 이식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딸깍하고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밀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은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ID 케이블에다가 이제 12V 전원만 꼽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한 방법이고,
여기를 이제 고정시키는 여기 요네 개의 귀퉁이를 고정해서 다는 그 위치만으로도 이게 약간 미세하게 앞이 될수 있고 미세하게 뒤가 될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트레이가 조금 더 힘들게 앞에 커버가 있는 이런 기종들 같으면은 그 부분까지 함께 염두에 두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요 정도면은 트레이 픽업에 대한 교체, 또 메커니즘과 픽업만 교체하는 것, 메커니즘 통째로 교체하는 것, 또 고무줄 늘어난 것, 또 기어들이 맞물리는 데서 기어 노후에 의한, 기어 마모에 의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루브 같은 걸로 관리해주면 기어가 플라스틱 기어라고 하더라도 한뭐 50년까지는 특별히 마모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모가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잘안 나온다고 그냥 손으로 확 잡아 끌거나 확 밀어서 넣는다거나 고무줄을 제때 안 가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무줄만 갈아서 되는 게 아니라 기어까지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무줄로 해서 텐션이 유지가 된 상태로 밀어지는 방식으로는 기어가 특별히 잘못 설계된 기종들 아니고선 고장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또 마무리해서 이 부분 이제 가이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서 작업을 하고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